첫 소식입니다. 휴젤 인수전이 본격화됐습니다. GS그룹도 국내 1위 보톡스 업체 휴젤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이미 참전한 신세계그룹 등 경쟁자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GS는 그동안 인수전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었죠. 근데 이번에 휴젤 인수전이 무려 2조 단위여서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GS그룹이 왜 갑자기 보톡스 회사를 인수하지 궁금하시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입니다. GS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잘 아시다시피 정유 회사들이죠. GS칼텍스, GS에너지인데 이 정유 업종은 사실 이제 성장성이 끝에 달했습니다.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먹거리 사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룹 내부적으로 이 대규모 M&A 추진에 보수적이었는데 허태수 신임 회장 체제가 들어선 뒤에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면서 이번 휴젤 인수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거래는 그룹 내에 신사업 발굴을 주도하는 사업 지원팀에서 추진을 하고 이것은 회장이 직접 데리고 온 인사가 이 사업팀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휴젤은 잘 아시다시피 2001년에 설립된 국내 1위 보톡스 업체죠. 시장의 반은 휴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27개국에도 수출을 하는데 지난해는 연결 기준 매출이 2천억 원이 넘었고 영업이익은 7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GS걸업이 이 휴젤을 품으면 2004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뒤 처음으로 이 조단위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GS는 그 인수전에 수차례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포기했고 지난해에는 뭐 아시아나항공 또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검토하다가 중간에 접은 바가 있어서 이번 인수전도 끝까지 완주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기업 공개를 위해서 이 보통주 6,545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이 상장한 이후의 주식은 4억 7,510만 주가 될 거고 이 공모가는 3만 3천 원에서 3만 9천 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공모 예정 금액은 약 2조 1,598억 원에서 2조 5,500원 정도가 되겠죠. 억 원 정도가 되겠죠. 이 상장 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예상 시가 총액은 18조 원이 넘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26일에서 27일에 일반 청약을 받고 오는 8월 5일에 신주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과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자, KTNG가 부동산 수입으로만 수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KTNG에서 나오는 인삼 제품을 많이들 안 사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영업 부진을 이 부동산 수익으로 충분히 만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부동산 부분에서만 누적 매출이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600억 원을 기록했는데 남은 4분기에도 이 분양 매출이 2천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KTNG의 부동산 실적이 가파르게 향상된 건 이 KTNG가 가지고 있던 공장 부지에서 푸르지오 분양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수원 화서역의 파크 푸르지오와 또 화서역의 푸르지오 브리시엘이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판됐다고 하는데요. KTNG의 사업 구조는 잘 아시다시피 담배, 인삼, 그리고 부동산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담배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로 압도적이고 여기에 인삼이 15% 정도 안팎을 담당해왔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삼 부분 매출이 부진했지만 이것을 부동산 사업으로 완전히 만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 KTNG가 부동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건 과거 공장으로 쓰이던 부지가 남아있고 또 현금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본업으로 승부를 봐야겠죠.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본업에서 잘하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 수익이 아닌 추가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국내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식약처에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먼저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식약처와 추가적인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임상 3상은 또 다른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해서 최종 후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에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메타버스 테마의 운용사들도 러브콜을 보내면서 관련 펀드들이 잇따라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자산운용이 먼저 메타버스 테마 관련 핵심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했는데 이 펀드는 두 개의 집중 투자 그룹과 6개의 테마 로테이션 그룹 등 총 8개의 테마로 분류해서 운용을 합니다. 집중 투자 그룹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가상현실 테마가 선정이 됐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이 메타버스 관련 테마를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20년을 주도할 메가 트렌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KB자산운용도 KB글로벌 메타버스 경제펀드를 내놨는데 이 펀드는 VR과 AR 기기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기업,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가상 공간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엔비디아 등에 투자를 하고 또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인 로블록스와 네이버 등 이 가상 인프라 관련 기업인 또 아마존, 퀄컴 등에 투자를 합니다. 펀드가 설정한 이후 수익률은 지금 2%고 최근 일주일 성과도 2%인데 이 펀드 수익률이 일주일 만에 2%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괄목할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의 블록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사모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의 지분 약 8,500억 원어치가 시간외 방식으로 매각이 됩니다. 빅히트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의 지분은 전체 상장 중에 8%에 해당을 하고 이 스틱은 지난해 2018년 약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이브의 주식 346만 주를 취득했는데 당시 평균 단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를 때마다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해서 투자금을 이제 모두 다시 회수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시장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록딜로 하이브 투자금을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모두 회수를 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하이브가 상장한 이후 두 차례 걸쳐서 보유 주식 등을 일부 매각해서 투자 회수 의지를 드러냈고 지금까지는 59만 주가량을 처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다음 달 7일 전후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전체 시장 실적 전망치가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보다 실제 발표한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그 추정치가 발표된 코스피 종목 243개 기업의 2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72.3% 증가한 47조 6,300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1개월 추정치에 비해서 0.47% 증가한 것으로 수출 증가 및 소비자 심리가 꾸준히 살아나고 있어서 실적 추정치는 향후에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 장비 업종,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이죠.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8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으로 철강 금속 업종이 419% 증가, 그리고 화학 업종 308% 증가, 운송 업종인 운수 창고 업종이 242%, 그리고 섬유 의보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 업종의 이익이 가장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를 평가할 때는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컨센서스를 훨씬 능가하는 실적이 나오거나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이라면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에서 주가가 상승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컨센서스 대비 10%에서 15% 이상 실제 실적이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경우 실제 실적이 너무 좋아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이 추가적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그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어제까지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폐기물 처리 업체인 KDETS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KDETS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초중반이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 578억 원, 순이익은 무려 825억 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본업보다는 인수한 사실 그 KD 동부제철의 연결로 좀 실적이 잡혔고요. 인수하는 과정에서 KD 동부제철의 주가와 연동하는 평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놀라운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극도의 저평가한 것을 부인할 수 없어 지속적 상승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KD ETS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종가가 6,700원이었고 1분기 실적 발표 날 종가가 6,910원이므로 횡보하는 정도의 주가 흐름이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었다면 실적 발표는 재료가 노출되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최근 발표된 리포트에 나온 예상 실적과 시장 컨센서스를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 리포트 추정치가 컨센서스보다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최근 발간된 한 두 개 정도의 리포트의 영업이익 추정치와 컨센서스 간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시가총액 2위 삼성전자가 한 6.1% 상향된 수치가 추정되었고 2위 SK하이닉스는 4.3% 상향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3위와 4위는 거의 비슷했고 5위 LG화학은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은 수치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보유하신 종목들의 가장 최근 추정치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포트에 나오지는 않지만 시장의 풍문으로 도는 실적 호전 예상 종목 중 주가 흐름이 양호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종목은 해성DS, 신팩, 선진, 동국제강, LG전자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데일리 TV 굿모닝 세븐 시간 마지막 코너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는 선진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1분기에 2월된 물량 그리고 가격 인상 이슈가 2분기에 반영되면서 작년 4분기와 비슷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양호할 것인데 업종은 자동차, 조선, 철강화학, 해운, 의류 업종이 좋을 것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1위, 2위 종목은 컨센서스 대비 소폭이나마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더라도 이미 주가에 선 반영돼 있다면 좋은 실적이라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